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되는 구의장 선출 방식. 각종 부작용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송파구의회에서는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자며 의장단 선출 방법을 바꾸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서울시 대부분의 구의회는 의장단 선거에 일명 교황 선출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투표권이 있는 모든 의원이 후보가 돼 그중 한 명의 이름을 적어내는 것. 하지만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특정 후보가 없다 보니 의장 선거에 지역 국회의원이 개입하기도 하고 상임위원장 자리를 보장받는 등 의원들 간 뒷거래도 있어 온 겁니다. 송파구의회 일부 구의원들을 중심으로 의장 선출 방식을 바꾸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송파구의회 역시 의장단 선거에 교황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를 후보자 등록제로 바꾸자는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이 의회에 제출된 겁니다. 제출된 규칙안에 따르면 일단 의장과 부의장이 되고자 한 사람은 선거일 전에 후보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의장과 부의장의 중복 입후보할 수 없고 선거 당일 10분 이내로 정견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가 아닌 다선 의원이 당선되는 것 등입니다.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그 틀에서 너무 이렇게 경합하고 싸우고 하는 것들이 의회에서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송파구 의회의 후보자 등록제 시행 여부는 오는 26일 예정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강동구와 마포구, 노원구의회 등 6곳이 의장 선출 방법에 후보자 등록제를 쓰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제 케이블 TV 천선입니다.